아, 치즈 좋아, 알았어. 제재입니다. 엄청 탔죠? 제가 이게 그 결혼식 했을 때 썼던 호수인데요. 요렇게 엄청 탔어요 지금. 그래서 다시 저는 요 쿠션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제 근황 되게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거든요 지금. 근데 이거 색깔 너무 잘 맞아. 오랜만에 찍는데 왜 오랜만에 찍게 되었냐, 그간 제가 운동을 전혀 못했어요. 전혀 식단 진짜 하나도 안 했어. 식단이 뭐야, 식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미친 듯이 먹었죠. 많이 먹었을 때는 하루에 한 2500에서 3000 정도 먹고 막 그랬어요. 저저번 주에 결혼식이 끝나고 저저번 주에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저번 주 주말에 또 아빠랑 같이 가족여행을 갔어요. 이제 여행의 여독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약속이 잡히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체력적으로 계속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풀리질 않아가지고, 아 오늘은 무조건 운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? 오늘도 못 가게 생겼네요.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살이 그냥 육안으로 얼굴만 봐도 좀 빠져 보이잖아요. 많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. 제가 결혼식을 52.5 정도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오늘 아침 공복무게가 51.2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한 달 조금 안 된 시간? 2주 정도 된, 아 3주 정도 된 시간 동안 한 1kg가 빠진 거죠. 근데 사실 1kg가 뭐 그렇게 크냐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운동도 전혀 안 해. 폭식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먹어. 그랬는데도 살이 오히려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원인 알 수 없는, 살이 빠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살이 계속 빠지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. 이 안에서 몸에서 음식물을 흡수를 못하는 건지. 그래가지고 지금은 51.2kg입니다 근육도 많이 빠졌겠죠. 식단도 안 했으니까, 운동도 안 하고. 사실 운동했던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면은 몸무게가 일시적으로 좀 빠진다곤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 빠질 수가 없는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. 그래서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내일부터는 식단이랑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. 오늘은 왜 그러냐면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약속이에요. 저희 아버님이랑 그리고 정찬이네 아버님, 제 시아버님이 같이 만나서 술을 한잔 하시기로 하신 날이어가지고 늦을 수 없잖아요? 물론 변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오늘도 운동 못 가고 내일은 진짜 가야 될 것 같아. 이게 몸이 자꾸 망가지니까.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태닝을 쉬면서 조금 하얀 몸으로 좀 돌아왔었는데 다시 까매졌어요. 근데 그게 처음엔 좀 스트레스가 받았거든요. 제가 선크림을 안 바른 게 아니라 피부가 정말 잘 타고 그리고 잘 익어요. 그래서 여기가 지금 다 까졌어요. 아 처음에 스트레스 너무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까만 거 약간 매력 있는 것 같아. 더 사람이 날씬해 보이고. 대신에 세모로 다니면 저 지금 진짜로 거기 세모 갔다 왔잖아요. 필리핀 사람 돼서 왔냐고 왜. 근데 웃긴 썰 하나. 필리핀 가서 제가 이제 투어를 예약을 하고 투어를 하는데 가이드분이 한국분이셨는데 이제 그 필리핀 말을 되게 잘하셨어요. 영어도 잘하시고. 근데 갑자기 저한테 혼혈이에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100% 한국인인데요 이랬더니 저기서 난리가 났대요. 근데 저를 딱 보고 거기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저 사람은 100% 한국인이 아닐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토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얘기 왜 하고 있니? 어쨌든 저는 내일부터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겁니다.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공부가 끝났어요. 푸음이라는 제품을 제가 공부를 짧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와서 공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효과 좋아요. 제가 요새 진짜 화장실이 정말 잘 가고요. 편하게 좋아하는 맥 립스틱이 사라졌어요. 하나 다시 사야 되는데.
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살이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막 근육도 빠지고 살도 빠져서 되게 없어 보여요, 몸이. 그리고 또 하필 까매져가지고 더 없어 보이고, 이게 다리도 사람이 약간 빈곤해 보여가지고 이제 좀 운동을 확실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화이팅! 51에서 50이 됐습니다. 유나 하면 안 돼! 잘 먹겠습니다. 회장이에요. 어때? 네, 근데. 아, 시원하다. 응? 응? 깔끔하게 뜯었다. 아, 진짜 못생겼다. 만두도 있어요. 알파메일이라고 알아? 모르겠어, 먹어봐요. 그럼. 그거 아무거나 넣는다? 이게 좀 매운 거 같지? 이런 거 편집해라. 응? 이런 거 편집해라. 어제 떡볶이랑 이것저것 엄청 먹었더니 엄청 부었어요. 사실 지금 좀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을 못 가요. 시간이 지금 갈 수가 없어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가서 1일권을 끊어야 되는데, 그래서 갈까 말까 진짜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냥 내일부터 해, 이런 생각. 한번 시작이 정말 어려워. 근데 오늘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. 못 살아, 못 살아. 굉장히 많이 부었고요.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할 겁니다. 거의 한 달 만에 가는 거라서 얼마나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. 지금 영양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, 몸이. 제대로 된 영양소의 음식을 섭취한 지가 오래됐고, 어제도 막 떡볶이 먹고, 아침에 이거 하나 먹었거든요. 이거 프로틴 칩, 프로밋 프로틴 칩 이거 하나 먹었고, 커피 마시고 있고, 어제는 냉면에, 떡볶이에, 그다음에 빵 이런 거 먹었어요. 지금 단백질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일 거고, 어쨌든 지금 내 몸 안에 영양소가 모든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배는 부르고 힘이 안 나. 그래서 운동이 오늘 또 하체라가지고, 그래서 지금 그냥 하체할까 등할까 생각 중인데, 원래 첫 시작은 하체로 시작을 해야지. 어쨌든 진짜 한 10분 뒤에 나갈 예정이에요. 해보지 뭐. 살은 빠졌지만 눈바디가요, 살은 더 쪄 보이지 않아? 확실히 탄탄해 보이진 않아. 몸이 흐물흐물해. 등도 막 살이 흘러넘쳐 지금. 아마 그럴 거야. 보이진 않지만. 이놈의 헤어핀은 다 어디 가는 거야? 출발하도록 할게요. 끝! 오늘은 7월 3일 제 생일 하루 전이라서 가장 친한 친구 지훈이와 둘이서 술을 마십니다. 안녕. 여러분 이것 봐요. 케이크예요. 디밀이라고 제 회사인데요. 이렇게 보내주셨어. 너무 감동. 증량을 했네. 한 1kg 정도 쪘습니다. 자꾸 왜 이러는 거야? 자, 지금 일어난 지 조금 됐는데 공복이고요. 시간은 무려 1시. 1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운동을 빨리 가야 되고, 아 근데 공복이라서 너무 배고파요. 하지만 나는 공복 운동밖에 안 가기 때문에 공복 운동을 갈 거고, 우선 가기 전에 이거 먹을게요. 포응 다이어트. 참고로 이거는 쿨피스 맛이 나는 음료예요. 제가 엊그제
이틀 전에 운동을 가고 어제는 운동을 못 갔습니다. 어제 유나가 어린이집을 갈 수 없어서 애가 축 처지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이집을 못 보냈어요. 참고로 어제는 제 생일이었고 그래서 하루 종일 유나랑 놀았고, 그런데 엊그제 제가 인바디를 쟀어요.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한 달 동안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한 사람의 인바디는 얼마나 구릴까? 짜자잔. 보이나?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지 않지 않아요? 물론 예전보다는 좀 안 좋은데 아직도 체지방률은 2%가 안 돼. 체지방량은 표준이하고 골격근량은 백분율에 조금 못 미치긴 하는데 체중이 51 요렇게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운동을 쉬다 보니까 조금 골격근량이 줄긴 했는데요. 이 부종 여기를 봤을 때 제가 엄청 많이 부어있을 줄 알았는데 부종도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. 희한하지 않아? 대신에 하체의 그 근육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원래도 하체가 되게 약한 편이었는데 상체는 거의 백분율에 맞는데 하체는 백분율보다 안 되죠. 엊그제 40분인가 30분을 운동했는데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거의 어제는 잘 걸을 수조차 없는, 지금도 지금 근육통이 많아요. 30분 운동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근육을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매일 가는 게 중요한데, 그래서 오늘도 너무 제가 늦장을 부려가지고 시간이 좀 애매해요. 빨리 가야 돼. 근데 빨리 갈 생각이 없어 지금 난. 어쨌든 그래도 오늘은 쉬지 않겠다, 오늘은 무조건 운동을 가겠다 라는 생각입니다. 아자아자 화이팅. 식단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. 얼마나 오래됐냐면 마지막 식단이 기억도 안 나. 엄마 밥 먹을게요, 나야. 근데 이게 첫 끼고 지금 5시 반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렇듯이 식단을 할 여유가 전혀 없어. 5시 반인데 첫 끼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크잖아요. 근데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식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사실 지금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는데 그냥 시켰거든요, 먹어야 돼서. 제가 또 카레를 엄청 좋아해요. 먹어보자. 누나 엄마 밥만 먹을게. 이렇게 약간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를 안 하니까 당연히 살이 빠지는 건가?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식단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밥을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어제도 생일이었는데 진짜 제대로 식사를 못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운동을 갔는데 진짜 걸어 다닐 힘도 없는 거예요. 그만 먹고 있고 얘네. 그래서 지금은 밥이라도 좀 잘 챙겨 먹자. 많이 먹을 땐 많이 먹는데 조금 먹을 땐 조금 먹고 항상 달라요. 그리고 요즘 술도 좀 자주 마셨는데 막 예전처럼 고주망태 될 때까지 먹진 않지만 약간 반주 느낌으로 식사하면서 자주 먹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패턴도 무너지고 힘도 없고 근데 또 속은 안 좋으니까 입맛도 없고.
있고 그래서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하면서 운동을 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아. 운동이 안 돼. 체력이 안 돼. 밥을 좀 많이 잘 먹어야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몸이 진짜 너무 망가졌더라고요. 힘도 힘들지만 봤을 때 배도 많이 나왔고 그냥 대체적으로 몸이 많이 안 예뻐졌어. 그만. 고마워. 51.6. 내 눈엔 항상 비가 와 끝이 남는 장마에 시작이었나 봐. 가보자고! 배추가 윤아 여기 봐봐. 여기 백승이 윤아가 안 봐. 응? 완전 완전 좋아서 51.2로